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KMW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32-5500 되는 종목이 되겠고, 그러면 현재 시간이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11시 9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KMW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존에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걸쳐서 쭉 지속적으로 한 번씩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제 영상을 뭐 오래 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한번 언급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5G 관련된 종목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이런 대형주들, KMW는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이죠. 이러한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차트도 아니고 이슈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실적입니다. 자, 실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말을 쉽게 풀이하자 그런다면, 돈잘 벌고 있느냐, 많이 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부분들을 보실 때 뭐, 재무제표를 한 번씩 자료를 찾아서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재무제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다 일일이 해독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왜? 저 또한 그거는 못해요. 저 또한. 왜냐? 저는 회계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대형주를 볼때 가장 봐야 될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가 뭐냐?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분만 보시라는 거예요. 밑에 EPS, 뭐 주당 순자산, 주당 순가치, 뭐 PER, PBR 이런 거볼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벌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매출액 보시게 되면 2,900억 찍고 있고, 불과 2년 전에 3,000억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1조가 가까이 되죠. 얼마가 뛴 거죠? 거의 한 3배 뛴 거죠. 영업이익 부분도 보세요.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순이익 부분도 맨날 적자 보고 있다가 1,6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 실적의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중국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5G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5G가 핸드폰 빨리 되는 거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G가 갖고 있는 산업의 활용성 자체가 단순히 그냥 전화기 빨라지고 인터넷 빨라지고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산업의 기반 시설들을 닦아주는 게이 5G 기술입니다. 근데 이 5G 기술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로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이제 KMW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RFHIC도 있고, 이노와이러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개인들이 이왕이면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기에 좋은 종목은 바로 저는 KMW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형주잖아요.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가 쉬워요. 그리고 보시면 호가창 보시게 되면 호가창이 빽빽하게 박혀 있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물리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KMW를 올해 1월 달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일단은 대형주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건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된다 그런다면 주가의 방향성이에요. 보시게 되면 코로나 19때 빠졌을 때 겨우 요만큼 빠졌습니다. 코로나 19 터지기 전보다 지금 코로나 19가 또 움직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 19 영향을 거의 안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시장이 어떻든 간에 난 내가 갈길 자본이 갈련다 하고 가는 종목인 겁니다. 이제는 상승폭이 다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아도 돼요. 넉넉하게 저는 5만 원까지 조정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5만 원이 박스권 구간을 형성시켜 놓은 수급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신규 매수 하실 분들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거고, 가격이 떨어진다, 분할 매수를 애초에 생각을 하세요. 나는 1,000만 원 있으면 현재 구간에서 300만 원 들어가고, 가격이 떨어져서 한 5만 5천 원 오게 되면 또 분할 매수 또 들어가고, 나머지 5만 원 구간까지 4만 원 또 추가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분할 매매 계획을 짜놓게 되면 부담 없이 매수가 들어가서 차분하게 종목 들고 가게 되면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MW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쭉
중단기적으로 홀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적어도 5월 한 해 동안은 5G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관련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밑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또는 신규 매수 저가에 잡는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게 된다 그런다면 KMW는 충분히 원하는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이거 참고하면서 매매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ww.fantastock.co.k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 추천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4월 17일 금요일 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 추천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효과 상황 짚어드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잇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장중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 다음 그날 당일 거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